상상이몽, 최근 엔터주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NCT 루머에 이어서 챔백시 계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SM도 있고요. 하이브는 어도와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레몬레인의 주가도 하루 건너 하루 사이 널뛰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레몬레인과 함께 거론되는 배우가 지금 이정재 씨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면서 관심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레몬레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뭐 이정재 씨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겁니까? 네, 레몬레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네. 이해가 될 텐데. 무슨 회사예요? 레몬레인은 우리가 잘 아는 재벌집 막내 아들. 아, 지었던. 김도준. 네. 그렇죠. 원래 레몬레인은 컴투스의 자회사인 이지웍 스튜디오가 보유를 사유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을 열심히 볼 때만 해도 사실은 컴투스의 손자회사 정도 된 거죠. 그런데 레몬레인의 대표이사는 김동래 대표인데 이 김동래 대표가 레몬레인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200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50편의 드라마를 하면서 쭉 성장을 해오다가 네. 2000년 초에 상장을 하고 나서 이지옥 그러니까 컴투스가 이 레몬레인을 투자할 때 이 김동래 대표와 콜옵션을 그렸습니다. 2년 정도 콜옵션을 걸고 콜옵션 만기일이 올 2월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콜옵션을 김동래 대표가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대주주가 이지옥 스튜디오에서 김동래 대표로 바뀌었죠. 예. 지금도 이지옥 스튜디오는 한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2월 달에 김동래 대표가 대주주가 되고 나서 바로 다음 달인 3월 달에 김동래 대표가 이정재 씨가 배우 이정재 씨가 대주주로 있는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기업으로부터 네. 유상 증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김동래 대표의 지분이 현재 보는 원래 20%에서 유상 증자를 받으면서 지분이 희석됐겠죠. 14.9%로 떨어졌고 와이드 플래닛의 대주주가 이정재 씨인데 와이드 플래닛이 지분이 38%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정재 씨 개인 지분도 5%가 있으면서 실제 레몬레인의 대주주가 이정재 씨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네. 문제는 어디서 터졌느냐? 유상 증자하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유상 증자를 했으니까 주인 바뀌고 석 달이 있던 6월 달, 지난 10월 달에 이 김동래 대표가 경영권 침탈이라고 해서 공시를 올려버립니다. 공시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원래 투자의 목적이 이 레몬레인을 더 발전시키기 이런 건데 김동래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레몬레인의 현재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자금을 통해서 다른 곳에 투자, 즉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다른 상장사를 투자를 해서 레몬레인의 자금을 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네. 대해서 이정재 씨는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하는 이런 경영권 분쟁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대표가 어쨌든 본인이 대표를 콜옵션 행사에서 가져갔는데 유상증자를 네. 단행해서 이정재 씨의 최대 주주를 이렇게 앉힌 게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네. 네. 어쨌든 둘 간간에 뭐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게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본인의 의견 없이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네.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오늘 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초록빛 미디어. 네, 초록빛 미디어죠. 그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죠. 네, 네 어쨌든 근데 통상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호재로 작용하거든요. 네, 그렇죠. 기존에 있던 선례들을 보더라도 뭐 5배 오른다, 뭐 10배 오른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호재로 많이 작용했는데 레몬레인의 주가의 변동성은 사실 뭐 그렇게 길게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시장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지 않아서 그런지 왜 이렇게 뭐 반응이 엄청 크진 않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네. 발생하면 호재죠, 투자자들에게는. 네. 그런데 왜 레몬레인은 바짝 했다가 쓰드느냐? 네.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기업이 좀 힘들구나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리고 김동래 대표 입장에서는 대주주를 포기하면서까지 유상증자를 받은 것 자체가 네.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실제 레몬레인의 실적을 보면 네. 지난 2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매출액 자체도 성장률이 높지 않은 뿐만 아니라 실제 2000
지난해에는 77억 적자였고 지지난해도 62억 적자였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했는데도 이렇게 적자가 그렇죠. 나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그 한 개는 성공했지만 여러 개 투자했던 드라마다 실패했던 이야기고 올 1분기도 지금 실적은 슬쩍 좋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경영권 문제가 발생했지만 두 가지를 우려한 거죠. 첫 번째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러니까 김동래 대표 말대로 그러면 레몽레인의 돈을 빼서 초롱미디어 등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하면 네. 레몽레인은 급등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두 가지가 작동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레몽레인의 주가는 그렇게 썩 성장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봤을 때 레몽레인이 어쨌든 이정재 씨가 있는 그쪽이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네. 있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박인규 대표 그리고 네. 위치역 스튜디오도 한 15%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개를 합하게 네. 되면. 근데 그들도 역시나 이정재 대표 쪽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이제는 아예 회사 자체가 옮겨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미 그 대주주가 이정재 씨 있는 와이즈플 이쪽이었고 네. 이미 이제 그 주주총회를 임시회에 이뤄서 네. 대표이사 변경 뭐 다 위직 스튜디오 쪽으로 그렇죠 네. 변경할 거로 보니까 실제로는 김동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방어할 수단이 별로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나머지 주주들도 일듯든 뭐 대주주 입장을 따르는 쪽이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만이 그 다음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마 이 뭐 지금 하이버나 어도 입장처럼 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정재 씨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는 게 초록팬 미디어의 인수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정지 상태인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초록팬 미디어의 매각 주관사가 PWC거든요. 네. 최근 본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비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운매자가 이제 바인딩 오프를 다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를 보면 한 세 곳이 참여했거든요. Q캐피탈하고 네. 그리고 캑터스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PE가 네. 참여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PE 세 곳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정재 씨가 있는 쪽도 참여를 했는데 이정재 네. 씨가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쪽은 네, 이름 사명이 변경이 된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예비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본입찰은 네. 불참했습니다. 이건 불참을 했고 이번에 사실 김동근 대표가 제시한 거는 초롱빛 미디어가 아니고 다른 네. 엔터테인먼트 사도 인수할 그래요? 거라고 해서 이제 이 현재 있는 자기의 자금을 가지고 네. 딴 쪽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 있는 레몽레인을 껍데기로 만드는 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번 그 경영권 분쟁 자체로 인해서 입찰이 좀 빠진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큐캐피탈 파트너스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록팬 미디어 자체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이유 자체가 횡령 사건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해소가 된다면 과연 모멘텀 받고 충분히 뭐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초록팬 미디어가 그렇게 뭐 인프라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거기는 뭐 어떠한 작품이었어요? 우선 네. 그 초록팬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전 임원인 원영식 회장이 배임 네. 혐의 때문에 그 상장 폐지를 의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임 혐의 때문에 상장 폐지를 의결을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초록팬 미디어 자체의 매출에 있는 것들은 그 나쁘지 않은 상태에 하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초록팬 미디어가 만약에 11월 30일까지 경영권 지분 매각이 완료되면 실질적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거래가 재개될 것이고 특히 이제 초록팬 미디어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회사 중에 네. TN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TN 엔터테인먼트 네, 여기가 누가 있냐면 네. 이영자, 그 장윤정, 이찬원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식음료 F&B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 사업의 매출이 절반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네. 요쪽 사업은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장 폐지만 해소되면 그나마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초록팬 미디어 인수전으로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양한 종목들의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몽레인은 현재 뭐 2% 이상 빠지고 있고
SQ캐피탈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뉴스 추가 후속기사 좀 팔로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터주들 좀 돌아가면서 잡음을 내고 있는데 하이브 어두워 이슈도 사실 쉽게 끝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표절 반박 영상 혹시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또 엄청난 논란으로 좀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 뭐 논란은 많지만 네. 뭐 제가 볼 때는 하이브의 이슈는 네. 뭐 민희진 대표의 의도하고 굉장히 시끄럽지만 일단락된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하이브에 대해서 변동성은 여러 가지로 상정할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보면 하이브라는 기업이 멀티레이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BTS도 빠지고 뭐 유진스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1분기 실적이 괜찮아요. 그 말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네.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뭐 다른 멀티레이블 쪽에서도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매출액을 보면 메인들이 빠지는 상태에서 이 정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계속 구사하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오늘 이제 제대하는 BTS의 네, 진. 예. 나오고 네. 그리고 뉴진스도 다시 활동을 제대로 시작하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회복이 돼서 어도와 관련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고 변동성이 줄어들면 하이브는 뭐 하반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BTS발 호재 기대해 볼만합니까? 네. 기대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진스 앞서서 좋아하신다고 네. 네, 하셨는데. 네. 네. 뉴진스도 뭐 뉴진스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주목을 다시금 받았던 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내부 홍역에 멍들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긴 하지만 K-POP 자체가 중국 시장으로 다시금 문이 열게 된다면 엔터주들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좀 긍정적 바라보시는죠? 한한령이 해소되면 확실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해제가 될까요? 전면적으로? 지난 26일 날 네. 중국하고 8년 만에 FTA 네. 2단계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것 때문에 이미 화장품주라든지 뭐 한한령 관련된 주들이 좀 덜 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2단계 FTA 재개 논의가 뭐냐? 특히 문화, 관광, 법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한령이 만약에 잘 되면 재개된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 약세를 좀 보여왔던 엔터주가 조금 상승폭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한한령이 그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한한령 이전에 티켓 가격 대비해서 티켓 가격도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얼마나 올랐어요? 40~50% 정도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네. 보통 한번 콘서트를 하면 중국 본토 공연진흥당 공연당 보통 100억에서 200억 사이를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디가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볼까? 순서를 보면 SM, YG, JYP, 하이브 순입니다. 한한령 해지 시에는 네. 보통 하이브가 7팀 정도 보고 있고 JYP가 5팀, 그다음에 SM 8팀, YG 3팀 정도인데 이걸로 보통 매출을 계산해 보면 이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면서 엔터주들이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삼으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